안녕하세요. 존다사TV 문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악기블리 인공지능 가우디우 스튜디오에 이어 새로운 악기블리 AI 랄랄닷 AI에 대해서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랄랄닷 AI를 검색하고 해당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가우디우 스튜디오와는 다르게 랄랄닷 AI는 유료이며 무료의 경우에는 10분의 분리 시간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3분짜리 음악을 3번 분리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운로드 역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랄랄닷 AI의 특징은 활용성 면에서 뛰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각 악기별로 원하는 것만 바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음원에서 드럼만 원할 경우 드럼만 바로 추출하고 기타를 원할 경우 기타만 추출해줍니다. 카피를 자주 하시는 찬양팀, 음악인들, 그리고 리메이크를 위해 보컬 혹은 아카펠라를 자주 쓰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웹에서만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앱으로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API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추후 플러그인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리 수준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와 같은 모양의 피닉스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가지로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일드, 노멀, 어그레시브로 더욱 공격적으로 분리 정도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무료 사용자인 스타터부터 라이트 플러스 버전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유료 결제를 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